이번에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우리가 어느 하루는 하루 아니야 한 달에 몇번 정도는 언어의 순수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. 이모티콘 없는 날. 특 기호 쓰지 않는 날. 뭔가 이게 좀 필요한다는 생각이 든 게, 이것도 순순히 내 정신병 때문인데, 어느 날제 알바 톡방을 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데 뭐 알바 애들끼리 어떤 얘기가 있어서 공지가 올라왔어요. 공지가 올라오니까 알바 애들이 다 알겠습니다 유유, 죄송합니다 유유, 뭐 확인했습니다 유유, 조심하겠습니다 유유, 유유 알겠습니다. 이게 잔뜩 올라오는데 여기서 초코보 패시브 정신병 보니까 막 갑자기 짜증나 미칠 것 같은 거야. 갑자기 유유가 사실 왜 필요해 그 대화에? 아그 저는 말은 이렇게 해도 대화의 무의미한 행위를 굉장히 혐오해요. 그러니까 유유, 특히 유유. 그리고 진짜 뜬금없는 이모티콘, 특수기호 이런 거 되게 싫어요. 그래서 저는, 아 그래도 나도 내 여친이랑 대화할 땐뭐 알았어 크크 어 뭐해용 뭐 이런 거 쓰지만, 이모티콘 막 오리너구리 이런 거 쓰지만 그 외의 경우는 기호 안 써요. 특히 뭐 알바 중에 뭐 매니저가 나한테 초코보씨 뭐 언제 급한데 갑자기 일해줄 수 있어요? 하는데 그날 안 되는 거. 그래서 저 그날 어디 가는데 딴 사람한테 해도 되는 거죠? 해서 네 그래 네 그럼 딴 사람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. 개싸가지 없이. 아 물론 그분이랑 친해서 이렇게 말해도 거리낌 없어. 굉장히 친한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, 가끔 단톡에 그냥 단톡에 누가 뭐 매니저가 뭐 누구씨 뭐 갑자기 일할 수 있나요 하니까 막그 사람이 유유 죄송해요 유유 그날 어디 가야 돼서 유유 죄송해요 유유 우는 이모티콘 이걸 잔뜩 쓰는데 보는데 막 혐오가 돋더라고.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안 돼요 뭐이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쁜가? 사실 그게 기본이잖아. 우리가 언어가 창시될 이래 기호를 써서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아니잖아. 맨 처음 언어는 그냥 언어만 나왔어. 근데 우리 현대 언어로 계속 발전되면서 기호 안 쓰는 언어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화났나 생각이 드는 말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로 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중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. 현대는 기호를 안 쓰면 화난 줄 안다고. 뭐 기호, 크크 이런 걸안 쓰면 뭐 화났나? 뭐 이상한가?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.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얘기하는 상대가 아무 기호 없이 네 알겠어요 하면 뭐 나쁜 일 있나? 이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. 모두 기호를 써서 대화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기호 안 써서 대화를 하면 그게 보는 게 뭔가 좀 불편한 거야. 이상한 거야. 뭔가 좀 노멀하지 않은 경우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. 어, 뭐 이상한 일 있나? 뭐 나쁜 일 있나? 화났나?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기호 써서 대화하는 사람인데, 기호 안 쓰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뭐 이상한 뭐 화났나? 이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야.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연락하는 친구가 없나? 기호를 안 써서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그래서 난 한번 그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한국어 써서 대화를 하니까 한국으로 국한할게요. 우리 한국인들이 한번은 사람이 대화를 할때 기호, 뭐 문자를 안 특수기호를 안 써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매년 9일은 특수기호 쓰지 않고 한글로만 대화하는 날 이런 걸좀 정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언어가 너무 망가지고 있고, 아니 언어 망가진 거 괜찮아. 현대화 되면서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일 염려되는 건 기호 안 쓰는 사람을 경계해서 그래. 기호 안 쓰는 사람을 쟨 말을 왜 저렇게 해? 이게 되니까. 원래 기호 안 쓰는 게 기본이었잖아요. 언제 우리가 기호 쓰면서 대화한 것도 몇년안 됐는데 기호 쓰면서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디폴트가 된 거야. 그래야만 해가 된 거야. 그래서 기호 안 쓰는 애는 어쟨 말을 왜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해? 쟤는 뭐 기호도 없이 뭐 화났나?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좀 유감스러워요. 그래서 난 이럴 때일수록 그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발전되면 좀 가끔은 돌아가야 돼. 뒤돌아가야 돼. 왔던 길을.
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온 길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. 뭐 크크 유유 뭐 이모티콘 안 쓰는 날을 정해서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저 사람이랑 대화할 때뭐 이모티콘 안 써도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게 아니다, 뭐 성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아니 기본적으로 자꾸 돌아오네 얘기가. 기본적으로 이모티콘 없고 특수기 없이 대화하는 게 기본이야. 근데 그게 없으면 괜히 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린 대대적으로 증명해야 될것 같아요. 이모티콘을 안 쓴다고 화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것 같긴 해.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. 사실 저도 연애를 하면 그 괜히 애인 여친이 살갑게 말하 그러니까 뭐지? 딱딱해 말해. 딱딱하게 말한다가 그냥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말한다는데 왜 기본이 딱딱하다고 됐지?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딱딱하게 말하면 뭐 나쁜 일 있나? 안 좋은 일 있나? 내가 뭐 잘못했나? 괜히 내가 날 괜히 내가 걱정해. 괜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내가 찔려? 찔려서인가? 괜히 내가 막 걱정하게 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이게 너무 싫어. 왜?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친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여친이라는 이유로 내가 감정을 깎아야 돼? 난 이게 너무 싫더라고. 아무튼 그래서 전 가능한 여친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내가 제안할 것 같아. 뭐 딸기뽀야 제 여친 가명으로 딸기뽀야 우리 내일은 이모티콘 특수기 없이 대화하는 날이야 이런 걸 그냥 정해보고 싶어. 왜냐면 이런 날이 없다면 이모티콘 없다 특수기 없다 이퀄 딱딱하다 이퀄 뭔가 얘가 나쁜 일이 있다라는 괜한 걱정을 만들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모티콘 특수기 없이 얘기해도 난 화난 게 아니야 를 증명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또 괜히 막 걱정하고. 실제로 들었어요. 대학 생활하면서 들었어. 누가 뭐 특수기호 크크 없고 이모티콘 없이 얘기하니까 쟤뭐 싸가지 없이 말을 저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. 그냥 딱 한글 문자로만 대화했다고.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데 그게 기본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. 제가 연애할 때 얘기를 돌아보면 이런 적 있었어. 누구는 그 특수기호 기호를 되게 많이 써서 대화를 하면 조금 말을 뭐 이렇게 여자애 같지? 아, 난그 이해 안 되는 게 여자애 같이 말할까 뭐야 도대체? 그냥 걔 기분 맞춰주고 나도 기분 좋으니까 뭐 특수기호 이런 거 많이 써서 얘기했는데 여자애 같이 말해? 이걸로 싫어하더라고. 그래서 어느 날은 특수기호 없이 대화해봤어. 그러니까 말을 왜 이렇게 탁탁하게 해? 이러는 거야. 무슨 장단으로 춤을 춰야 되냐? 이거야, 난 너무 짜증나. 그래서 좀 이런 걸 깨우친 여자를 만나고 싶네요. 이런 날 이해할 수 있는 선비 중 선비를 만나고 싶네. 나는 여친이 뭐 특수기를 써서 대화하던 아무 특수기 없이 대화하던 별로 말한 적이 없어.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. 그냥 좀 말이 딱딱하다 싶으면 아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 라고 말하면 좀 대화하고 뭐 나쁜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그거를 특수기호가 있냐 없냐로 대화의 본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의미 부여하면서 걱정을 만들어내면서 대화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 내가 유유 이응시요 니응 웃는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 이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야. 전혀 영향력이 없잖아. 전혀 의미가 없잖아. 그냥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. 아, 물론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건좀 부드러운 효과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건가? 어느 날 제가 사적 공적으로 만날 사람이랑 카톡을 했어요. 공적으로 만날 사람이 나한테 뭐 쪼꼬뽀님 뭐 언제 언제 가능하세요? 유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정색하고 유유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. 그렇게 말했어. 물론 어느 정도 친밀도는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도 어색한 사이는 아니지만 난 낯선 사람이 막 나한테 유유 막 이런 거 쓰면 난 그냥 단호하게 말할 거야. 유유하지 말고 말하세요. 내가 싸가지 없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싸가지 없는 거야. 전 알바 단톡에서도 그래요. 알바 단톡에서 어차피 알바 단톡 매니저라고 해도 같은 나이대니까
뭐 매니저들이 어떤 얘기해. 그러면 애들이 막 알겠습니다 유유, 잘 뭐 조심하겠습니다 유유, 확인했습니다 유유. 뭐좀 기분 좋으면은 무슨 다람쥐 이모티콘 뭐 감사합니다 물결 별표 느낌표 막 이런 걸막 쓰고 그러는데, 난 시종일관 네라고 말해. 네. 그럼 아마 알바 톡방에서는 나 이런 얘기 하겠지. 초코부 저 새끼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런 얘기 하겠지. 근데 왜할 뭐뭐 했어? 라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하면 싸가지 없는 애가 되고, 뭐뭐 했어? 라는 말에 네 느낌표 물결표 별뭐 이모티콘 고양이 야옹이 강아지 오리너구리 다람쥐 이모티콘 붙였으면 좋은 애가 되는 거야. 물론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겠지만, 이런 걸 보다 보면 그게 제일 제가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순간이 이거죠. 정상의 경계가 무서질 때. 이게 정상이었는데 이제 아니게 되고, 이게 평범한 거였는데 평범한 게 아닌 게될 때, 이게 상식인데 이게 상식이 아니게 될 때, 이게 부서질 때가 제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. 저는 이런 오버하는 오버식 생각을 해요. 오버야. 오버고, 그냥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다내 정신병이야. 아, 이 정도면 내가 병 있는 거야. 솔직히 뭐 사람들이 어떻게 카톡을 쓰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? 이게 베이스인데, 난 괜히 저렇게 말하는 건뭐 되게 실효성 없어, 되게 의미 없어, 뭐 그런, 뭐 저렇게 말하는 건 되게 무의미한 거야, 뭐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. 100번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건 맞아. 근데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.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모티콘 없고 특수기 없이 대화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야, 나빠서가 아니야,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, 화나서가 아니야라는 걸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,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1인 시위? 1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카톡에도 그실 없는 기호를 안 써. 특수기호, 뭐 크크, 유유 이런 걸안 쓰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. 이게 성공 중인지는 모르겠네.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.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냥 난 그거야. 르네상스야. 계속 그 예전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모티콘 없고 특수기 없이 대화하는 게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실없이 대화하고 너무 그냥 크크 유유 기호 이런 것만 남발하는 추세가 아닌, 그냥 볼드함, 지루한, 그냥 기본 베이직 그 자체의 대화법이 그렇게 곤란한 일일까요?